안녕하세요. 한류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김건희 여사님이 특혜 네. 논란으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또요? 네. 그래서 이 특혜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될지 좀 너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역대 정권 중에 이렇게 여사님의 이름이 많이 이렇게 이슈화 되는 게 처음이지 않나 할 정도로 대통령님의 이름보다 여사님의 그 이름이 굉장히 네임밸류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네요. 일단 한번 공수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굉장히 기질적으로, 일단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 김건희 여사님의 운기 자체가, 기질 자체가, 니 편과 내 편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에요. 내 편이 되고자 한다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물신하면,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거 나름대로 또 걱정이고요. 지금 같은 특혜 논란이 많이 생길까 봐. 또 반대쪽으로는 적이 되면요. 확실히 그 적에 대해서 저항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이거는 또 이거 나름대로 또 걱정이 되고 너무 적을 많이 만들까 봐. 이 국가 전체적인 이제 운기를 봤을 때 우리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궁합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서는 대통령님의 운기가 굉장히 다운이 되는 운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여사님의 운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김건희 여사님의 많은 운기들이 국가 전체적인 라인에 좌지우지할 여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일 때도 뭔가 실선, 뭐 이게 뒤에 뭐 다른 사람들, 뭐 그런 이제 뭐 특혜. 아마 하반기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 형국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뭐다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그래도 좋은 일들도 있다고 해야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하다가 이제 좋아지는 일도 있는데 길이 있는 만큼 흉도 반드시 따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망신수도 같이 느는 형국입니다. 국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난처해질 일도 생길 거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칭찬받을 일도 같이 생길 거라 하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김건희 여사님의 이름이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할 거고요. 내년 이제 구정은 지나야 다시 이제 대통령님의 운기가 살아나서 국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니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근데 뭐 특혜 같은 거는 이슈가 된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선을 넘는 일이 또 펼쳐질 것 같지는 않긴 하거든요. 제 바람도 그렇고 아무튼 올해 하반기에 우리 국가 전반적으로 큰 위기 없이 고비 없이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